오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 7절 두 구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겠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 사랑을 내게서 빼앗을 것이 없을 만큼 최고의 사랑으로 내가 느끼고 있느냐. 여기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는 이야기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자일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자, 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말은 도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도장은 새기는 거예요. 파서 새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기는 것은 무엇을 새기라는 얘기냐? 너희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파고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판에 주님을 새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주님이 내 마음에 아주 지워질 수 없는 인을 치라 이 말이거든요. 내 심령에 인을 치고 내 팔에 인을 치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출애굽기 28장을 가보면 제사장이 입은 에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에봇에 그두 견대를 달게 하는데 그두 견대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달게 하시고 또 가슴에는 열두 보석의 흉패 위에 달게 하는데 그 열두 보석을 또 어떻게 다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11절을 보면은 도장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 위에 새겨. 자, 어깨 두 견대에도 열두 지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가슴판에 새긴 보석도 그 열두 아들의 이름을 새겨요. 자, 그렇다면 나를 너희의 마음판에 도장같이 새기고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 마음판에 도장같이 새겨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보좌로 올라갈 때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셨어요.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유다지파 중에서 오셔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당신의 피로 이루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가슴판에 열두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보석과 그 견대에 열두 아들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들어간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있는 백성이 되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바 되어졌다.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 침받아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판에 인을 치신 거예요. 누구를 인을 쳤어요? 열두 아들의 이름을 인을 쳤어요. 자, 이와 같이 열두 아들의 인을 예수님 안에 심령에 인을 쳐서 우리를 가지고 들어간 것은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을 아는 믿음을 가진 의를 힘입은 자가 되어진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인을 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도장을 새긴 거예요. 무슨 도장을 새긴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어디에 할지니? 우리의 마음판에 할지니. 우리의 마음판에 할례를 하는 거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의로 살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심령이 바로 너희는 나를 내 마음판에 도장같이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의 인이 여러분 심령 속에 완전히 새겨지는 십자가가 세워지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에 대해서는 죽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죽고 의와 생명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도장같이 새겼다라는 이 도장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도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학계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수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이 여호와께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면 통치자로 세운 사람이거든요. 권세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 스룹바벨은 권세자로 세우고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 세워서 스가랴서를 가보면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에 인장은 임금이 반지를 끼고 있는 그것이 인장이에요. 어떤 일을 결제할 때 그 인장을 도장을 딱 찍어서 임금이 그것을 갖다 용납할 때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이 법적 효력을 갖는 통치자의 권세가 바로 인장이에요. 예레미야서 22장 2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유다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안의 손에 줄 것이라. 유다 왕이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통치권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느냐 하면 내 마음판에 나를 도장같이 새기라라는 이야기는 내가 너의 통치자로 내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자에게 그 통치권의 권세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 그 인장 반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잘못행할 때는 그거를 빼서 다른 자에게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그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새기라는 이야기는 세상에 그 어떤 권세나 어떤 통치도 네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인장반지는 누구만 인장반지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의, 그 공의만이 바로 나의 인장반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이 바로 나를 다스리는 통치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의 도장같이 인을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새기라고? 나를, 여호와를. 내 마음속에 새겨라. 오직 여호와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십자가의 도가, 그 공의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는 의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 심령에 바로 이 인장반지를 누가 쳤냐 하면 성령이 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치셨어요. 에베소서 1장 우리 13절 14절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판에 나를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새기라라는 이 말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라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인치심을 주셨느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으로 듣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믿고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이 내 안에 나로 하여금 그 인치심이 무엇을 주었느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업의 보증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따르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한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심령에 이것을 인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이 기업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늘 천국에서 내가 누리게 될 그 기업의 보증이다. 왜냐하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우리 주님을 도장같이 새긴다는 얘기는 우리 심령이 그것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아멘. 그 기업의 보증을 가진 사람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영광을 찬송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상황,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상황이 아니라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그 인치심을 받고 도장으로 성령으로 새겨진 심령은 주님 안에서 고린도후서 3장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데 이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졌냐면 약속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을 주장하니 나는 기쁘고 나는 그 구원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새겼는데 그 다음에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이 도장이 마음에만 새겨주는 게 아니라 팔에 두래요. 견대가 그 호마노 그 제사장의 옷에 두 견대에 호마노를 달고 호마노에 각 양쪽 어깨 하나씩 여섯 아들의 이름을 새긴 그 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을 양쪽 견대에 답니다. 이 양쪽 어깨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곳에 열두 아들의 이름,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통치권자가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어깨로부터 팔이 달려있죠. 아멘. 이 어깨가 없으면 이 팔이 달려있을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팔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어깨에 다스림을 받는 곳이 팔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이 팔은 무엇을 하는 거냐?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팔이에요. 그래서 팔에 두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장 같은 팔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팔이 나타나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공의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사야서 51장 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자, 하나님의 공의, 그 심판의 공의가 어깨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이 팔이 내려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실 때 두 종류가 나오죠.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실 때 마귀를 심판했어요. 마귀를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팔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하나님의 공의의 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타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팔이 되셨고 부활하실 때 마귀를 심판하시는 팔이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에 우리가 안기어지는 자가 된 거예요. 그 팔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팔에 안기어져서 안식하는 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이 되어졌다면 그 도장같이 우리 팔에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통치가 있게 하라 이 말이죠. 신명기 11장 말씀을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6장 4절 이후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18절 19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우리 팔에다 그것을 두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받는 축복과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저주를. 그래서 너희 미간에도 붙여, 자, 이마에도 그것을 붙여서 표를 삼고,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그 말씀에 늘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저주가 임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마에도 팔에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에도 이걸 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나를 너희 마음에 도장같이 새겨놓고 팔에 두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주 여호와는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주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도를 새긴 자, 그래서 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듯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니까 내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슬프게 되고 결국은 어두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자,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참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 마음판에 두고 팔에 두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완성하신 그 사랑,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느 정도 강하냐면 죽음과 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와 같이 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의 허다한 죄를 그 사랑이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죽을 만큼 그 사랑이 강한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도무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죽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지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 사랑은 강하시고 그 사랑은 크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수월로 표현되고 있어요. 왜 질투를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들이 외면하는. 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을 외면하느냐 이거죠. 그들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는 정죄인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18절에 말씀을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이 이미 어둠을 사랑함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지만 만약에 그 사랑을 외면하는 자는 수월같이 잔인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그 3, 4대 그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처럼 어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겐 인자하신 그 한없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어미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과 연합을 했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만지는 자 분명히 뭐랬어요?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세상과 연합되어지고 짝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그와 같이 고개를 좌로나 우로나 기웃기웃하는 자는 질투는 수월같이 잔악하다. 수월은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에게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를 받는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바로 그 통치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일치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바로 나의 통치자요. 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지금 합방에 결혼의 이야기를 아가서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아가서의 한 여인이 한 왕과의 완전한 합궁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이루시는 이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느 만큼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권의 하나님, 만왕의 왕의 하나님, 나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합궁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합궁이 되어질 때는 절대적인 사랑이 관건인 거죠. 주님 안에서 온전한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완전히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손의 움직임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뜻, 한 마음, 한 사랑, 한 믿음, 한 주를 믿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세가 그 삼키는 불길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판과 영생 중에 그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심판을 택할 것이냐, 영생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나의 육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믿을 것이냐 그것은 네가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말로만 합궁 말로만 혼인 예식 말로만 휴거해서 하나님 안에서 결혼 예식을 치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자 여기서 말한 많은 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계시록 12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다른 복음들 거짓 복음 또 나를 비옥하고 있는 많은 변질된 복음들이 있습니다. 복음 같이 하면서 복음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떠내려가요. 많은 물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물도 절대로 침범치 못합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나오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물과 불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만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세상의 물도 나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물이 자꾸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 기쁨을 빼앗고 내 평안을 무너뜨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홍수라도 삼키지 못해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홍수가 이루어질 때도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거하였습니다. 결단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죠.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 홍수로부터 삼킴을 받지 아니하는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고 한대요. 자,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저는 무슨 말씀이 떠올렸냐.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래서 그게 땅이 정말 보잘것없고 거칠고 정말 흠모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땅이지만, 그러한 우리 주 예수님이지만, 그렇게 보잘것없는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값진 보석이 있는 길이라면 내 온 가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구한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지라도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앞에 뭘 말하고 있어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버리고 예수님을 택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돌려받는데요. 이건 뭘 말하냐면 진짜로 다 버리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선인 자, 마치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것 같고, 마치 자식을 돌아보지 않은 것 같고, 마치 부모를 돌아보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는 자는 그가 구원을 받고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함같이 그 가족도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가 하는 모든 수고에 100배나 상을 받는다. 그런데 박해도 핍박도 사람들이 하는 멸시와 조롱을 함께 겸하여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갈 때 이 세상에서 칭찬과 영광이 아닌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유명한 말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사명, 자기가 달려가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길,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끝낼 때까지는 조금도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8절 말씀. 참으로 이 사랑을 아는 자, 참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셔 물도 침범치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는 그 사람,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사랑을 내가 모르고 있다면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태우는 그날 오직 남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 그들만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합방의 역사, 정말 혼인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세상은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혼인 예식에 들어가게 될 때 누가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믿습니다고 교회에만 다닌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전부가 되어져서 사랑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 그 자만이 남아있어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주위의 사람들이 알고 읽을 수 있는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도장같이 새겼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지울 수 없을 만큼 십자가가 인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건 할례받은 심령이 아니건 절대로 인쳐진 게 아니에요. 이런 심령에 십자가의 사랑이 도장과 같이 새겨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십자가만으로 만족하고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